좋고, 오, 리프트가 더 올라가는데, 꿀렁꿀렁 하잖아요. 네. 그쵸? 이거는 차량 무게가 엄청나다는 거야. 리프트가 좀 힘겨워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 하네. 기존 차들보다 이렇게 한 700kg 정도의 무게가 실린다면, 진짜 중요한 게 타이어거든. 왜냐면, 네.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가장 안전과 직결된 게 타이어잖아요. 네. 타이어의 편마모생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기압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기압 맨날 측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럴 때 뭘로 봐야 되냐면 여기 접지 면적. 요 타이어에서 여기가 접지 면적이 네. 대부분 정상적인 거는 엽서 세로 넓이 정도, 요 정도. 세로 넓이. 네. 근데 공기압이 좀 가로 넓이 돼. 네. 여기 잘 보면 실제로 접지 면적이 어디예요? 실제로 접지 면적 여기 떠 있죠. 떠 네. 있죠. 예.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요 정도. 그죠? 네. 여기 요만큼. 그렇죠. 우리가 네. 다 타이어가 닿는 걸로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불빛 보게 되면 얼마 안 돼.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엽서 세로 넓이 정도. 세로 근데 넓이. 공기압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문제면 가로 넓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도로면에 접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실 때 다른 데보다 이렇게 떨어지면 네. 한 번쯤 꼭 점검을 할 필요도 있겠고 또 이런 차는 많이 또 세워두잖아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 이제 그 겨울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가 또 수축이 되잖아요. 네. 그 공기압이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공기압을 다시 한번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공기압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타이어를 교환할 때도 기존의 타이어보다도 무게를 700kg 정도 증가한 무게를 네. 지탱할 수 있는 네. 그런 타이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면 기존에 쓰던 타이어 순정품하고는 또 다른 걸 갖고 있는 거죠. 왜냐면 메이커에서 만든 순정품은 그 차에 대한 적재정량을 맞춰서 만든 거고 네. 만약에 700kg나 800kg가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타이어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선정하거나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할 때 무게에 따른 점검과 무게에 따른 타이어를 교체할 때 선택해야 된다. 이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자동차 부품 중에 다른 건 고장나면 고치면 돼요. 네. 타이어는 파열이 되면 특히 안 돼요. 특히 이제 겨울에도 점검을 잘해야겠지만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 네. 도로면의 온도 또 이게 타이어 온도가 같이 발열되면서 또 이게 5년이 정도 넘잖아요. 네. 그러면 타이어가 파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평상시에 제동력이라든가 조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려면 타이어 깊이가 트레드 깊이가 3mm 정도는 돼야지 네. 그 일을 해요. 3mm 이하로 이 깊이가 낮게 되면 제동력 떨어지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 차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럼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이 마모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타이어가 한쪽 마모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마모되어야 되는데 네. 이게 오늘 한 안쪽으로 단다든가 바깥쪽으로 단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각도가 요거 이렇게 요거는 좀 안쪽으로 조금 마모가 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건 얼라이먼트를 꼭 보셔야 되는 차예요. 네. 그래야 접지 면적이 좋아서 제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타이어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생명과 직결된 제일 안전한 거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이 타이어라든가 신발을 참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뭐 신발을 신으면 되고 타이어는 뭐 그냥 뭐 교체하면 된다. 아니, 안전과 제일 직결된 거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과 트레드 깊이를 잘 보고 또 차량의 무게에 맞는 타이어를 선택해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에 보면요. 저기 뭐야 차량이 이 무게가 700에서 800kg 높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제동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잘 들어야 돼요. 네. 근데 평상시보다 그 원래 여기 자동차 메이커 설계할 때는 요 차에 맞는 무게만큼의 제동력이 확보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700에서 800kg가 증가됐으면 거기에 맞는 제동력 확보는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거기에 제동력 확보하려고 디스크 크기가 크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 거기에 소방차 전용으로 나온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라이닝의 마모율이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라이닝 전공 같은 것도 잘하거나 디스크가 편마모 먹으면 그만큼 제동력이 떨어지니까 네. 디스크가 여기에 편마모 네. 그죠? 편마모 먹거나 라이닝이 조금 교체 주기를 좀 빨리 교체하는 네. 것도 안전운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봐요. 그래서 이게 타이거 나이닝 같은 거 할 때 거의 다 마모된 만큼 이제 우리가 그때 교환하잖아요. 네. 그러면 마모된 만큼 부드럽게 밀리는 거거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이게 편마모 된 만큼 브레이크가 또 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게가 많이 실린 차들은 특히 브레이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평상시보다 밀린다 그러면 디스크에 마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정상적인 차보다 교체 주기를 좀 빨리 하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타이어, 네. 그다음에 여기서 볼 때 나이닝, 그다음에 패드 이런 것들을 꼭 자주 점검하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것도 보니까 아마 임팩으로 조였는데 네. 요 원래 여기 이게 휠이라든가 네. 또 얼라멘트가 잘 맞으려면 이거 휠을 넣었던 건 임팩으로 조이면 안 됩니다. 이 토크레지를 조여야지. 이 볼트가 늘어나기도 하고 네. 또 아니면 저렇게 되면 볼트하고 이 휠이 그 테이퍼져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저게 이제 약간의 헐거워지면 타이어 편마모 올 수 있고 핸들이 떨릴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뒷바퀴보다는 앞바퀴는 꼭 토크렌치를 사용해서 아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렇게 정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절대 여기 만약에 만약에 토크렌치를 안 조이고 임팩으로 조이잖아요. 그럼 정비사 자격 박탈이야. 우리나라 그냥 원래 그러잖아. 근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휠 왜 내가 얘기했잖아. 자동차에서 제일 안전가치 있게 된 게 타이어다. 네. 타이어 그럼 조이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토크렌치로 조이는 게 맞지. 임팩으로 막 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조이는 거지. 여기에 맞는 정확한 토크를 안 조이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임팩으로 쏘지만 마지막에는 토크렌치로 정확한 토크를 로 조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자국 났잖아요. 네. 저기 지금 저거 그죠? 네. 자국 났죠. 네. 저렇게 되면 이제 임팩으로 좀 저기 이게 알루미늄 대기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구멍이 꽉 끼어야 되는데 꽉 안 끼고 저렇게 되면 늘어났기 때문에 헐거워지죠. 네. 헐거워지죠. 네. 그러면 내 안전의 속도에 따라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생긴다. 네. 이렇게 봐서 휠 러트는 무조건 토크 렌치로 조이는 게 맞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네. 알겠죠? 네. 지금 보니까 임팩 조였어. 어쨌든 우리가 예. 주어진 만큼에서 우리가 점검한 거는 타이어 공기압 점검하는 거하고 연도. 타이어도 연도가 있잖아요. 요게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19, 21이라고 써 있죠? 네. 21년도에 나왔는데 19번째 주에 나왔다 이거거든. 그 만약에 내 안전을 네. 확보하려면 요 연도 잘 확인해야 돼. 네. 뒤에 그러니까 앞에가 연도면 더욱 좋은데 예. 요 이 타이어 회사들이 이렇게 안 써. 요 뒤에가 연도. 요게 예. 주거든요. 네. 21년도 19번째 주에 만든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네. 19번째 주면 몇 번? 19번째 주면 몇 번이야? 한 4, 4, 16. 한 5월 달에 만들어진 거네. 그죠? 네. 21년도 5월 달에 예. 만들어진 타이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내로 안에 이제 밖에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식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 자. 디스크에 홈 팠잖아요. 예. 홈. 아, 저기 공간 예. 있는 거예요? 예, 저 홈 또 무게로 하면 이게 원래 다시 특수하게 용량을 키워야 돼.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점검 잘 해야 되는 거죠. 언더코팅 네. 해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네. 뭐 염화칼슘 장맛비 이럴 때 할 때 네. 부식이 들어요. 아.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래 순정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원래 메이크에서 아마 차량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네. 차량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네. 여기에 맞는 스프링을 용량을 키운 것 같아요. 네.